지하철 타고 양천 한교로 갈 겁니다. 양천 한교역에서 내리네. 양천 한교 2번 출구네. 겸재정선미술관까지는 한 500m. 이쪽 방향인가. 오른쪽으로는 홍원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고요. 바로 앞에 여기가 양천헨이라는 옛날 조선시대에 이쪽에 뭐 구청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기에 양천헨아지라고 돼 있습니다. 양천헨아지 고려 충선한 때 시작됐다 돼 있습니다. 양천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게 1310년 가양동 239번지입니다 여기가 양천헨아지. 저 위에 가면은 겸재정선하고 양천 향교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양천 향교이네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죠. 날씨가 흐리고 그렇습니다. 양천 향교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공연하는 곳이고 조선시대 양천헨의 향교로 태종 11년 그러니까 1411년에 건립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향교로 들어가 볼게요. 올라가는 길은 우측이고 내려올 때는 왼쪽입니다. 여기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10시부터 4시까지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측의 건물, 가운데 건물, 그 다음 왼쪽의 건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양천향교터 연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양일동 234번지라고 되어 있고요. 조선왕조가 한양에로 천도하면서 유학을 국시로 정하고 유학을 토대로 교육기관을 확장함으로 성균관과 사학을 둔 각 지방의 교육기관이 한교 설립이다 되어 있고요. 태종 원년에 1411년에 건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는 여기 명륜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명륜당. 근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그러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명륜당.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궁산입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안 열렸네. 닫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저 안에 대성전이라고 되어 있네. 대성전. 아, 문은 닫혀 있습니다. 대성전 아래에서 양천 한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대성전은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옵니다. 다시 명륜당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양천한교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비석이 있는데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고요. 여기 왼쪽에는 공연장이 있고요. 양천한교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